안녕하세요. 난세영웅입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는 여성정책을 폐지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는 사실 여당 가족부로 불렸죠. 왜냐하면 강자의 내 편인 여성만 보호하고 상대편 여성은 보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보조금을 받는데 심의위원으로 여성가족부가 직접 영입을 했죠. 일명 셀프 지원이었습니다. 박원순 시장 돌아가신 분이었습니다만 그 피해자였던 여성에 대해서 피해자가 두 번이나 호소했지만 여성가족부는 외면했죠. 1조 넘는 예산을 갖고 있지만 자기 편만 살리는 그 여성가족부는 오히려 남성들을 잠재적 가해자로 몰면서 여성과 남성의 젠더를 스스로 문제를 촉발시키면서 강자 편에 섰습니다. 그러면 여성을 위해서라도 남성을 위해서라도 여성가족부는 폐지가 돼야 되죠. 지금 상대적으로 많은 기관에서 오히려 여성들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절반 가까이나 응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개편이나 폐지는 보면 70% 이상 개편과 폐지를 요구하면 현재 여성가족부는 그대로 두지 않는다. 그런 여론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가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과 여가부를 폐지해야 된다는 건 엄연히 다릅니다. 저 역시도 여가부가 현재만은 달라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는 과연 여성 정책과 관련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고 그에 걸맞는 조직적 체계를 갖추고 인력 예산 등을 뒷받침 받았는가로 생각해본다면 아니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거든요. 저 역시 그 퍼센테이지 폐지의 의견에 함께 넣으실 건가요? 그건 조금 착오가 있으셨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거기 때문에 진정한 여성, 약자, 그리고 남성들을 위해서라도 여가부를 폐지하고 나서 네. 저희가 아동과 가족, 그리고 진지한 약자에 대한 부처를 신설할 것을 약속드렸던 겁니다. 네.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성평등이라는 가치에는 동의하십니까? 성평등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성과 여성은 모두 동등한 인간이고 동등한 인간으로서 같은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려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성평등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네, 제가 보기에는 성평등이라는 가치에 동의한다면 저는 그것은 페미니스트다. 이렇게 규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쭤보고 싶은데요. 차별이라고 하는 건 여성이나 남성이나 다 있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성별을 게.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예, 아니오로 대답하실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너무 많거든요. 간단한 질문인 건 맞는데요. 약간 트랩이 있는 질문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답. 제가 궁금한 것은 국민의힘 그리고 김은혜 의원님께서는 이렇게 페미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를 부당하게 검열하거나 낙인 찍거나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나 저나 페미라는 이유로 낙인 찍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범죄로부터 보호받아야 되는 건 모든 국민이 마찬가지죠.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뭐였냐면요. 여성가족부 폐지를 자꾸 페미랑 연결지으시길래 여성가족부 산하기구에서 지금 중고등학교 교육자리를 뭘 뿌렸는지 아십니까? 그거를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하고 그걸 남성으로부터 지켜내는 시민적 의무를 이야기를 했는데 왜 여성 남성을 갈라서 누구는 가해자고 피해자라 해서 국민을 꼭 이렇게 갈라야 되나요? 저는 여성가족부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성과 남성의 혐오를 더 조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저도 여성이기 때문에 저도 흉악범죄로부터 제가 보호받아야 되고 저희 아들딸이 보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성가족부는 젠더랑 연결을 시키지 마십시오. 여성가족부는 국민의 문제고 약자의 문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미와 관계미로 상대 정치인을 규정하는 것도 예의가 해주시겠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의 납득할 만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본인께서 말씀하실 때와 대답하실 때 태도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